저는 종이 안개꽃을 잡아보겠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주름지와 가는 철사와 철사를 잘수 있는 니퍼와 이렇게 꽃테이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먼저 주름 종이를 이렇게 결이 나 있는 방향으로 쭉 늘려줍니다. 늘려주신 다음에 원하는 사이즈만큼 종이를 잘라주세요. 이 정도 자르겠습니다. 잘라주신 다음에 종이를 접어주세요. 계단잡기로 지그재그로 종이를 접어주신 다음에 가는 철사를 이용해서 중앙을 고정시켜주세요. 고정시켜주신 다음에 한쪽에 뾰족한 부분을 잘라주세요. 이렇게 고정시켜 주신 다음에 주름을 양쪽을 다 펼쳐주시고요. 위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신 다음에 그대로 다시 합쳐주세요. 위로. 합쳐주신 다음에 이 경계 지점에 꽃테이프로 감아줍니다. 꽃테이프로 쭉쭉 늘리면서 감아주세요. 감아주신 다음에 끝에 있는 부분을 잘라줍니다. 잘라주신 다음에 끝부분을 뾰족한 송곳 같은 것을 이용해서 펼쳐줍니다. 아주 간단한 종이 안개꽃 접기였습니다. 예쁘게 잡아보세요. 종이 사이즈를 크고 작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드셔서 예쁘게 잡아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종이 장미꽃을 잡아보겠습니다.